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대구와 강원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대구로 가보죠. 김명미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 일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 기준에 부합한 데다 또 필요성도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야생동물 372종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까지 갖췄는데요. 망월지 생태 기초조사 용역 결과를 정석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2월이면 두꺼비 천여 마리가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새끼 두꺼비가 망월지에서 인근 욱수산으로 이동하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또 망월지와 욱수산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조류 2급인 새오리기를 비롯해 고라니와 멧돼지 등 37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망월지 첫 생태 기초조사 용역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 같은 생태학적인 가치를 종합해볼 때 망월지 일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으로서 생태경관 보전지역 기준에 부합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겁니다. 전국에 두꺼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이 두꺼비들이 언제 알을 낳고 그다음에 언제 그 서식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망월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기에 가서 그 위치에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된다면 이제 두꺼비의 생활사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두꺼비 연구와 서식지 보존 그리고 로드킬 방지와 생태교육 활용 등 필요성과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망월지와 욱수산 일대 27만여 제곱미터를 생태경관 보전지역 대상지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적의 81%가 사유지여서 매입 비용과 재산권 침해, 행위 제한했다는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수성구청은 환경부와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 생태경관 보존 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용역을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지정 절차는 자연환경 정밀조사, 지정 계획 수리, 주민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 그리고 지정 고시로 이루어집니다. 생태적 희소성이 높은 망월지, 땅 주인과 주민들의 민원을 비롯한 난관을 극복하고 생태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